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창조추모공원 갈등과 한국의 장묘 문화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주시와 문경시는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을 두고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장시설은 가지 않는다.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 왜 문경시와 협의하지 않았냐. 당연히 누구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냐는 한 500에서 700m, 멀게 1000m 되는데 그래도 상주 중간으로 놓지 뭐하려고 그래. 장사시설 협의회를 꾸리겠다. 양쪽 입장만 막 주장하다 끝날 가능성이 워낙 높은 데다가 잘 안 되거든요. 상주시 의회가 추모공원 관련 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상주시 의원 17분 모두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삭감을 해? 그러게요. 하룻밤새 일에 바뀌었다는 거는 이미자 의원이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생각하는 장묘 문화는 콩칠 투자에다 장지상자 써서 투장이라고 우리 아버지 저쪽에 모시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왜 안 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좀 어렵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도 봅니다. 차라리 이걸 지금 무리한 걸 인정하고 좀 더 개하는 대로 옮겨서 문경시장님 제가 이거는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메시지 한번 그 주변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확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내 입으로 됩니까? 이번에 얼마나 좋은 선례를 만드냐가. 장묘시설은 깊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